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머리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찬송이 있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은 누가 썼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다윗일 거라는 것이 추정되어집니다. 또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대해서 말했냐면 고라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말한 거예요. 고라의 자손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에게 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 그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냐. 영어로 원어를 번역한 것으로 보면은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해야 되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광야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라의 자손이 반역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그 편의 선자와 모세와 아론 편의 선자가 나오라 그랬을 때 아마도 그때에 이 모세와 아론 쪽으로 고라 자손 중에 일부가 나와 있지 않았다면 고라 자손들은 다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고라 자손이 남아있어서 이때까지 남아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은
노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와 같은 노래가 지어졌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보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었을 때에 지은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건 레위지파일지라도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노래를 지으면서 한 첫 가사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섬겼던 자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 주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고 찾더라는 거예요. 갈급하게 그분만을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구원은 단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간절히 찾고 찾는데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가 시편 84편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하는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바로 저 예루살렘에 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궁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즉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를 사모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서 얼마나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다윗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과 교제하고자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진정으로 내 심령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찾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고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지 않고 다른 것들도 너무 길이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윤택해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내 정력을 쏟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100%의 소망이 없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 저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많은 시간을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도 잘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구하고, 또 가면서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선생님은 아는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한다면 다를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아주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꾀에서 나와요. 내 지혜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이 내 꾀에서 나오고 내 지혜에서 나온 걸 어떻게 할 때는 먹힐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끌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천사들이 도와서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그 주님이 잘 되게 하시면 아 주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돌리고 뭔가 잘 안 됐을 땐 아 주님이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접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내 지혜나 내 꾀나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맛있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맛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음식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막 했는데 저분은 그 음식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참 귀하다. 나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에 더 구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 이 몸이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다라는 이 심령은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만큼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고 보니 성전 안에서 그 제물로 드리는 양과 염소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셨어요.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심령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늘 내 심령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져서 이 집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요동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내 생각들이 움직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강도의 굴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면 내 의를 따라서 시기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분을 내기도 하고 판단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뭔가 나는 너보다 더 생각이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행동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지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심령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기도의 집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복음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피해간 것은 거꾸로 back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으로 간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과 모압 왕의 땅을 빼앗았었던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곳에는 루벤 반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여서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단강 저편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과 요단강 이편, 요단강을 놓고 서쪽과 동쪽은 같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넌 이 서쪽에 있는 땅으로 올 때는 여호수아만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모습으로는 가질 수 있겠으나 내 심령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를 지금 다윗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주장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을 그리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죠. 그 말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겠는가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어요. 무슨 범죄를 했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 두 가지 그들이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하나는 무슨 죄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를 버린 죄.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판 죄예요. 이 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말 나에게 온전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찾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의지한다면 내가 어떤 나의 의를 의지한다면 아니면 어떤 요행을 의지한다면 막연한 희망을 따라간다면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주를 버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또한 내 스스로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막 말씀을 열심히 막 읽으면서 그 읽음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그 읽음에서 말씀이 내 안에 막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해서 성경을 파고 파고 파는 그 일을 할 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한다면 그 또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야 나는 이 말씀의 단 하나의 단어도 생명으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생명으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도 내게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내게 생명 주시옵시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꿀처럼 받아먹게 하시고 비록 내 배에서 쓰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약약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고 의지하느냐 어떤 열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고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일로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가요. 깨달음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뭔가 내 노력으로 들어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실 때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예배를 참여할 때나 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이 마음에 있으셔서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는 자이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종일 그 말은 엄밀하게 해석하면 계속해서야요.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을 찾고 찾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은 상태. 지금 다윗이 그 상태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자야? 너는 왜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서 도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한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 성일에 그 거룩한 날에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그 고라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지금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 일을 기억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엄밀하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심령이 애통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토해내는 절규하는 그런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심령? 정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나와 함께 감사의 소리를 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고라 자손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하나님은 너를 떠나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상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합니까?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이 애통하는 심령이 될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로 가고 있고 교회는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교회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 42편을 봉독하고 이 시편 42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갈급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 심령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두 번이나 이 시편 42편에 말한 5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일지라도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있고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때까지 너는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해라.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서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낙심하고 불안하나 그가 주님을 찾고 찾으니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간절히 그분을 구하는 심령은 막연하게 구하고 막연히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는 심령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찾고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내 심령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갈급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 심령이 주님을 다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입에서는 늘 찬송했던 자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찬송했던 자가 아니라 그는 요단강을 쫓겨가면서도 찬송했던 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이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찾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원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에 티끌도 의심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을 계속 하면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에 내가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6절에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다윗이 낙심하지 않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말은 바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헤르몬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이 요단 땅과 헤르몬 땅과 이 미사엘 산이 바로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땅이요 바산왕 옥의 땅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또한 미사엘 산은 헤르몬 근처의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취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요단강 저편으로 다시 쫓겨가서 그곳에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취하여서 준 땅인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나의 자손이 대가 끊이지 않고 이 왕위를 이어져 내려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나를 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다시 예루살렘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쫓겨났는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그 힘든 상황에 놓였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왜 이러한 나쁜 일만 내 안에 생기고 있느냐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방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혹 주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낙심과 불안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영혼을 주님은 반드시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붙잡고 바라였더니 75세의 약속을 받은 그가, 고난을 무수히 겪으면서 나아갔던 그가 백세의 아들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은 아들을 내어놓으라 하셨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으니 주님이 죽은 가운데서 그를 건지신 것처럼 그의 믿음을 그의 경외함을 확인하시고 다시는 그에게 시험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다윗이 요단강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렸던 감격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 같은 그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 그가 고난과 고통과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그 물의 깊음 속에서 부르짖은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깊은 석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겪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큰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덮는 내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끔 한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어려움 가운데 놓였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불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처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서 낮과 밤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 되어져 있을 때는 낮인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낮이에요. 내가 믿음의 상태에서 있을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밤이죠. 다윗은 낮에도 그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니 찬양하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그 입술에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낮이 임하지만 그분이 없으면 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낮이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낮에 거하는 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진 자요, 그 빛을 가진 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인 거죠. 예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심령 속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낮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낮에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아,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으로 끌려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칠과 같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총당과 같이 해가 어두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무너져서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상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건지십니다.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 안 믿어도 나 혼자 믿고 있으면 혼자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나나이까 하리로다 하면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기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한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상에서 표적이 되어져서 그 칼에 찔림을 받는 비방받는 일이 예수님께 있게 되어질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마음을 찌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방을 받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시므온이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칼에 찔렸던 것,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는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그 마음에 칼에 찔리는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고통이 겪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타나서 나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도우실 것이고 나는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찬송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만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구원의 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고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우리가 또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고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0편 42편이 우리에게 하는 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내가 어떤 환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내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되 삼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여 헤매는 것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했던 자가 나한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분을 찾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 주 예수님께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사모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혹 강도의 구려는 되어져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무너지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리두리며 열심히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정말 갈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입술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